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건비봉 시절 풍자, 그 귀한 정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아, 제목부터 이러시면 어떡해요. 최보식의 언론, 건비봉 논설위원, 입력 2024년 9월 5일 08시 26분. 지자체에서 저 어른들 모이는 곳에 정자를 지어주고 그 재개발 허벌러가 아니고요. 그거 아니야? 네. 네. 야, 이거 딱 봐도 그거잖아. 스펌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스펌 얘기도 하는. 그렇습니다. 추석 맞이 기사읽기 놀이 금요일 둘째 시간이고요. 덕질인이 있고 베이비클럽장 있고 네, 건조 에디터가 있고 네, 안녕하세요. 농축사님 있고 아, 안녕하세요. 네, 원옥화 성우가 수고를 해주시고요. 어제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도곡역에 내리면 하차감이 좋다. 파이낸셜 뉴스는 야유회 갈 때 금속 피켓을 쓴다. 그리고 도사평론가라는 직업이 있다. 다 싫어와요. 네. 오늘은 그 귀한 정자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바지, 금년 서울바지 때 제가 네. 이만큼이나 지저분한 소재를 갖고 오긴 했었잖아요. 네. 이런 네. 문중성씨별 정자은행. 이런 네. 귀한 기사를 건조가 구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보석이. 굉장히 따끈따끈해요, 이거. 녹음. 9월 5일. 9월 5일자. 네. 지난주네. 네.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망한 팀플이 저출산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추잡한 걸로 가져왔어요. 아, 좋아요. 바로 적응했어요. 맞아, 우리는 추잡한 걸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저출산 관련해서 요새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케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 댁들이 하는데? 아니 그게 통한다고 해요. 케겔 운동은 좋아. 그러니까 노년에 그 댄스가 통한다고 쳐요. 통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왜 댁들이 추는데라는 막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뭐 상도 받았잖아요. 그 네, 보건복지부 그 상이었죠. 네. 그리고 또 올해 트렌드 하나가 개젓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올해만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개젓이라는 말이 이만큼 또 공적으로 부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개접시력이 아주 꽉 끼는 칼럼니스트를 찾아봤습니다. 어제 이미 조용헌 교수를 만났는데 네. 네. 아니, 꽉 낀다고 하니까 대구에서 공개방송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시장에 돼지국밥집이 많은 데를 갔어요. 네. 갔더니 맞은편에 콜라텍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대구 그쪽에 좀 많죠. 거기에서 시스루의 레이스가 가득한 셔츠를 입은 할배가 이렇게 딱 내려가시는데 바지가 꽉 꼈던 기억이 나요. 혹시 찡박힌 구두는 안 신었던가요? 네. 꽉 끼는 칼럼니스트를 찾아왔습니다. 네, 최보식의 언론에 건비봉 논설위원입니다. 멋진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본명인지 필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필명일 것 같아요. 네, NS 윤치 같은 거니까요. 아, 제가 진짜 많이 뒤졌거든요. 이분이 약간 글 쓰는 걸 보니까 페북에서 원래 이런 글을 썼나 싶어서 봤는데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블로그에 이분의 칼럼 345개를 다 아카이브 한 게 하나가 있어서 네. 봤는데 그 블로그의 아이디는 갑순21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본명을 알 수는 없네요. 아내분이신가 싶기도 하고 네,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이력은 몰라도 이 무협 닉이잖아요. 요즘 월드 웨이브 워크래프트 와우 그러니까 다시 인기를 끌면서 네. 젊은 유저들이 들어왔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유저들과 20년 묵은 늙은 유저들이 같이 갑자기 섞여서 게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협닉을 가지고 있다고 파티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물관리군요, 일종의. 네. 아, 실수로 셔츠를 쫓아내는 거죠. 네, 아니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닉이 무협닉이었던 거야. 5초 만에 투표로 쫓아냈대요. 그렇구나. 투표라는 게 더 충격이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협닉은 냄새가 난다. 아재 냄새 난다. 네, 그래서 무협닉을 가지신 건비봉 씨는 21년부터 최보식의 언론에서 칼럼을 연재를 해왔습니다. 장기 연재예요. 네, 그 최보식의 언론이 그 조선일보가 출신 성분이잖아요. 에서 파생됐죠. 그렇죠. 조선일보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식입니다. 서자. 네, 서자. 서자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제휴를 통해서 이분의 칼럼이 게재된 적도 있었어요. 한 22년까지. 지금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건비봉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렇습니다. 또 여성일 수도 있고. 갑순신 거예요? 아니 그렇다기에는 개저시력이 너무 깎고요. 근데 진짜 깎이는 네. 게 맞는 게 이게 네.
보식이잖아요. 네. 보식이 원래 이렇게 땜빵하는 걸 뜻하거든요. 아이스 땡. 너무 어울려요. 네, 그 문해기 하고 난 다음에 미처 다 안 들어가면은 그 보식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문해력 시간.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 웬만큼 비위가 좋으신 게 아니라면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이제 프린트한 시들이 쫙 있잖아요. 아, 그걸 하나 읽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네. 그 중에 꼭 제일 기분 나쁜 것들이 맥락 없이 어머니의 젖가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맞아. 맥락은 없어. 네. 냅다 갑자기 같은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런 야설 코어가 없으면 시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감성입니다. 아, 좋아요. 실제로 건비봉의 19금 시절풍자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이거 정말 아 19금 버전을 따로 네. 자기만의 또 외전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보통 추잡한 게 아니니까 이건 호기심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호기심 제발요. 제발요. 네, 이런 감성의 소유자분께서 아무튼 저출산에 대해서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 이런 분들 꼭 저출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보죠. 그 귀한 정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알려줘. 아, 이 톤으로 들으니까 더 이상해요. 아, 화가 나셨거든. 네. 이분이. 과거에 남녀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면 바로 종족 번식의 작업에 착수했다. 혈기 왕성한 젊은 남녀들은 만물의 영장답게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꽃씨 심는 작업에 매진했다. 화훼 산업입니까? 아, 굳이 왜 이런 표현을? 화훼 산업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심으면 안 돼요. 당연하잖아요. 잠깐만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칼럼이 19금 버전이 아닌 거죠? 그, 아니죠. 네. 아니죠. 아, 그리고 대부분의 화훼 산업은 사와요. 네. 근데 이따위로 네. 80년대 야설처럼 쓴다고? 아주 야만적이죠. 이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도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데 심각한 일이다. 시도 때도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네. 네. 그 원인은 역시 양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제가 이건 생략을 했는데 뭐 옛날에는 뭐 아 내가 다 책임질게 결혼하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남자가 그렇게 떵떵거리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시대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쭉 적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뭐 분석 잘했네요. 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정부가 돈을 뿌린다는데 건비봉 씨는 이게 불만입니다. 아, 네 보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나서서 돈을 500만 원 주네, 1000만 원을 주네, 뭘 감면을 해주네, 주거비용을 보조하네, 별별 제안을 다 해도 백약이 무효다. 아이들 말대로 왜 그리 쫀쫀한가? 정책 위반자들은 모두 찌질이들만 모아놓았는가? 화는 확실히 났습니다. 아이들이 쫀쫀하다는 말을 하긴 하나. 그건 식감을 표현하는. 아니 본인이 늙었다는 얘기죠. 쫀쫀하다라는 저, 이 유행어가 이 소고가 통한 게 몇 년 얼마 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 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어릴 때예요. 저 어릴 때. 한마디로 딱 줄여서 낳기만 해라.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로 선포하라. 아 소비에트주의자 나서요. 무조건 맘 내키는 대로 낳으라는 것이다. 맘 내키는 대로. 아 이건 임신 선택권에 대한 그 카말라 해리스의 주장 프로 초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로. 프로 초이스. 프로 초이스. 근데 여기서 출산 경험이 저만 있잖아요. 네. 애는 마음으로 낳는 게 아니고 몸으로 낳고요. 진짜 힘들고요. 지금도 그렇죠. 손목이 시큰거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오늘따라 이게 저 이번 추석 때 좌파를 많이 만납니다. 여러모로. 네. 진짜, 진짜 큰 좌파죠. 네. 꽉 끼는 좌파예요. 맞아요. 네. 이제 그 표현마저도 야하게 들리잖아. 아무튼 상남자십니다. 네. 그래서 통 크게 복지정책 확대를 제안을 하는데 문제는 사유가 좀 불순하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봅시다. 헌일에 돈 퍼붓지 말고 우리 자랑스러운 민족의 씨를 늘리는 거룩한 일에 돈을 쓰는 것이 국민들과 더불어 조상님들까지 쌍수로 환호할 일 아닌가. 민족의 씨. 그쵸. 자랑스러운 거룩한. 저희는 이걸 해리포터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볼드모트의 사상이잖아요. 볼드모트의 순혈주의. 네. 순혈 마법사들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 머글 출신 마법사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최고의 환경론자인 해리포터가 볼드모트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난이 나을까 봐. 그래서 먹을 출생 한국인을 용납할 수 없는 이 순혈주의자신데 더 한번 볼게요.
지난 봄 이탈리아 여행 중에 피렌체 가죽시장에 들른 적이 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써가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이국인들이 많이 보여서 의아했는데. 그건 이국인이 아니라 현지인이잖아. 그렇죠. 이탈리아 토박이 장인의 말을 들어보니 방글라데시, 이란, 브라질 등의 노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하더니 이탈리아 사장 밑에서 점원도 하고 하청 공장도 하면서 힘을 키우다가 종래에는 가게들을 인수해서 이 지역 상권을 다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게 코리아타운 성공기이죠. 뭐 훌륭하게 네. 잘 산 거죠. 뭐 예, 네. 그죠. 장차 우리나라도 동대문, 남대문에서 파키스탄 상인이 골라 골라 외치면서 상권을 장악하게 될지도 모른다. 안타깝습니다. 네. 아름다운 풍경인데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남대문 안 가봤단 소리입니다. 네. 이미 이렇게 됐잖아요. 최소한 20년 정도는 안 갔네요. 그렇죠. 여기 미국인 분도 계시잖아요. 네.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네, 아름다운 풍경이 네. 이렇게 되면. 하지만 그 가부장 볼드모트는 목표도 매우 높습니다. 5-6명 자녀들과 더불어 나날이 커가는 그들의 어깨를 보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뿌듯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 가장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네, 목표가 5-6명이에요. 5-6명. 나라가 부강해지기는커녕 이 집 통장이 텅텅 비어서 가정이 파탄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온 목표가 체력은 국력이었잖아요. 네. 에 6명을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네, 그거를 다 감당해야 된다. 국가가 다 공산주의로서 네,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네. 거죠. 그러면 저 150제곱미터짜리 집을 줘야 되잖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칼럼니스트는 한때 조선일보에서 연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사상이 불순해서 쫓겨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용한 전면 그죠 좌파라. 네. 아. 소셜리스트라서. 그리고 프로답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제안까지 해줬어요. 해결책을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보죠. 해보고 얘기하자. 인구가 너무 폭발할 경우는 옛날처럼 다시 묶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와. 자, 너무 크네요. 보통 이렇게 출산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자궁에 대한 그 선택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굴잖아요. 네. 이 사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성의 전립선에 대한 선택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하네요. 모든 남성의 전립선을. 그렇죠. 이 칼럼 전체에서 여성의 선택권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없고요. 전립선이 정관이지. 모든 남성들의 정관을. 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게 남성의 선택권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드네요. 네.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프로 스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자가 못 나오게 하면 불법. 하지만 애가 많으면 네. 반대. 다시 반대. 와 씨. 게임 생산 게임 같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서울 때 제가 갖고 왔던 그 기사에서도 그랬지만 남성과 여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맞아요. 둘 다 사람이 아니에요. 생산용 유닛이에요. 제가 네. 이상하게 이거를 다들 그런 기사들만 갖고 오려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명절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19세기 중반까지는 자본이 커지는 속도와 노동자본이 커지는 속도가 비슷했기 때문에 노동자본만 가지고도 여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고 투자자본은 점점 노동자본을 줄이는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월급만 받아가지고 아이를 못 키운다라는 설명을 어른들한테 하기가 어렵습니다. 5, 6, 70년대에 열심히 살았던 어른들은 정말로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낳으면 큰다. 네. 같이 먹을 숟가락은 들고 나온다고 하죠. 그 네. 표현이 정확히 칼럼의 상단에 있었어요. 아, 제가 뺀 거예요. 길어서. 아. 네. 그래서 정주영도 그렇게 나왔다라고 써놨어요. 네, 10명씩 나와서 너니 그중에 정주영이 나왔다. 그러고 보니까 박정희도 늦둥이 막내였어요. 아무튼 휘어진 등골은 5, 6명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펴질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묶으면 된다고 합니다. 묶습니다. 네. 보죠. 모든 예산보다 선행해서 아이들 생산에 집중 투자하자. 인구 증가가 국력 신장의 제1조이다. 애들을 억수로 낳아서 좁은 국토를 벗어나 해외로 마구 진출시키는 거다. 수십 년 이내에 브라질, 칠레, 호주 등에서 한국인 대통령이 나오고 외국의 상하원에 수십 명씩 진출하고 고위직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가 말이다. 그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죠. 한국계의 그 나라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탈리아 토박이 장인의 말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의 노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하더니 이탈리아 사장 밑에서 점원도 하고 하청 공장도 하면서 시민이 되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정치인이 되어 대통령이 된다. 그렇죠. 사실은 파키스탄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좌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근데 제국주의자잖아. 그렇죠. 가부장 볼드모트이자 원대한 우생학적인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임신 선택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좌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묶거든요. 여기선 정관을 묶는다는 게 아니야. 내관을 만든다는 거야 지금. 그 뭔지 아시죠? 그건 묶는 게 아니라 궁형이잖아. 아 개를 준비해 놓고. 그건 되게 옛날 방식이고요. 이에 세균이 많아서 아, 하나가 위생적이지 않은 방식이고요. 아, 네. 예, 묶었답니다 옛날에. 여튼 아무튼 순종 한국인들을 많이 교배를 시켜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여기저기 분양을 보내자는 거예요. 너 우리가 품종이냐? 그래서 한국인이 지구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이 쫀쫀한 찌질이 정치인들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의 그 안타까움이 진짜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죠. 고귀한 유전자들을 티슈에 실어서 몽땅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프로스펌이 아~ 맞죠? 아니 조선일보 와 조선일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어르신들은 이런 거 몰래 보면서 고백도 안 했어? 이런 거 보고 다닌다고 홍군형을 내놔야지 이게. 야 난 티슈가 뭔가 했어. 유전자 막 얘기하길래 그런 단어인 줄 알았어. 아니야. 우리 우수한 품종의 씩씩한 정자들이 대구시를 제대로 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아버지 조국은 밀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국은 아버지가 되고 그죠. 정자 얘기만 있잖아요. 난자 얘기 없어요. 네. 조국을 밀어준다니 좌파 맞네요. 저 이 칼럼의 최대 피해자는 지금 조국 의원이에요 사실. 아 삼인주의자예요? 낳기만 해라.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준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네, 혁명 러시아나 그러니까 혁명 이후 소련이나 쿠바에서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낳기만 해라. 제가 그동안 버렸던 거는 고귀한 유전자들이었군요. 참나. 그 고귀할 줄은 몰랐지. 최고식 씨 이 칼럼 읽어보고 지금 승인하는 겁니까? 최보식 씨? 왜 이렇게 보수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오피니언 리더들은 사람을 품종견 보듯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품종견도 품종견이에요 라고 자랑하면 구리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샀다 그럼 말 못합니다. 네. 입양했다 고도 말 못하죠. 입양 안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품종이다라는 말도 하면 깔아볼 걸 알아요. 이 보호자들끼리. 그 말도 못해요. 근데 왜 그 저도 저 일본 갔을 때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동네를 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동네 대표 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연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우세종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누가 예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저 이게 그 솜사탕 같은 비종들이 막 돌아다니면 걔네들이 우세종이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비봉 선생 같은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비봉 선생의 생각은 전 세계에 솜사탕 머리를 한 비종들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럼 세계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중에 몇 명은 막 그 나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 생물학적 제국주의자라. 뭐 그게 종차별인 거죠. 네. 뭐. 네. 그렇죠. 아, 그게 낫지고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보니 되니까 봉자가 다르게 보이네요. 인종주의적 경향을 딱 보이는 네. 거라고 치면은 딱 맞는 사람이긴 하네요. 건비봉 네. 칼럼니스트는. 근데 왜 필명을 쓰는지는 알겠네요. 네.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19금이 아니고요. 네. 아, 저는 아까 잠깐 그 19금 시절 풍자를 한두 개 지금 그 클릭해서 봤거든요. 네. 왜 빼셨는지 알겠어요. 아, 네. 그건 방송이 못 나갑니다. 네. 네. 아니, 이거는 일단 방송에 내보내기 이전에 성우님께 죄송해야 아, 되고요. 아, 그죠. 저희 고소하셔도 돼요, 진짜. 네. 만약 이 땅을 이렇게 시키면은 이제 페이가 두 배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그런 거는 느껴요. 이런 경향의 칼럼들? 글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소비가 되잖아요. 네. 확실히 고령의 남성들이 많이 읽는다라는 거죠. 70대, 80대. 시시덕거리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야, 저는 이거 좀 경향성은 느껴지거든요. 아 그게 딱 콘텐츠로서의 성격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더 야하게 그리고 이제 뭐 보도를 참칭하는 거지만 사실상 정보를 주는 거죠. 성매매에 아. 대한 정보를 주고 그런 것도 꽤 많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제 말이 틀렸나 보시라고요. 너무 과격했거나 우리나라 우파들 그냥 가만히 놀게 내버려두면 탈레반 된다니까요. 자 이런 이야기부터 오늘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추석맞이 기사일기 둘째 날이에요. 광고 듣고 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예비만과 태아의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네 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Big Green.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두 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9 데이즈 추석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9 데이즈에서 추석맞이 할인 행사를 합니다. 9월 13일에서 9월 27일까지 두 가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반값 생리대 10% 유기농 대형 15% 드림핏 20% 할인 두 번째 행사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유기농 SP 사이즈 3피스 한 팩을 무료 증정 당신의 섬세한 선택 29 데이즈입니다. 29 데이즈 행사 자주 안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액세스몰에 들러주시고요. 다음 기사는 조선일보입니다. 보죠. 제목만 읽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바다에 방류한다. 한국 특히 위험. 조선일보 연지연 기자, 심영주 인턴 기자. 어이, 조선일보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드디어 인지했나 봐요. 업데이트 2019년 8월 7일 17시 34분. 5년 전에. 5년 전.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19년 중순. 그린피스의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위험한데 특히 한국에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아, 문재인 정권 때는 그린피스 얘기도 다뤄줬습니다. 조선일보가. 4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100년 동안 아무 영향 없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입력 2023년 6월 21일 03시 00분. 아, 이거 되게 둠스데이 클락 같죠? 100년 뒤에 망함. 알고 보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의 정용훈 교수가 주장한 것을 옮겨 담은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력 노동자를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의 교수를 찾아가면 이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100년 동안 아무 영향이 없다는 이 주장은 정용훈 교수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설파했고요. 정 교수 자신은 국민의힘이 만든 오염수 점검 테스크포스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사에서 알려주네요.
네. 4년 뒤에 조선일보의 논조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렇다 쳐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우기면 되니까. 그린피스의 숀 버니를 믿을 것인가? 카이스트와 국민의힘의 정용우를 믿을 것인가? 그렇죠. 그럼 이보다는 조금 다른 이슈인 환율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은 다시 2019년입니다. 보죠. 1200원 턱 밑, 곱비 풀린 환율, 정부 뭐 하나, 외환시장 아우성, 조선일보 조은임 기자, 입력 2019년 5월 19일 06시 00분. 저희가 지금 5년 뒤를 살아보고 있어서 아는데요. 외환시장이 아우성을 치다 말고 모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올라왔다. 환율이 미쳐 날뛰고 있다. 아직 환율이, 1200원 넘진 않았지만 환율이 막 조선일보 기자들을 펜타킬을 했어요. 미국인, 문재인 정부 뭐 하나. 미국인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기조는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2년 초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죠. 강달러 비상. 환율 10원 오르면 한전 2900억 원 손실. 항공도 악영향. 조선비즈 김우영, 이윤정 기자. 업데이트 2022년 1월 7일 15시 47분. 에너지와 항공 분야가 환율 상승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손실을 봐라. 물론 석유화학 분야가 좀 다르다고 기사에서 얘기를 해줘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긴 하지만 최종 판매 가격도 같이 올라가서 오히려 석유화학 산업에는 호재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언론... 그 보수 언론 보도를 보는 기초 상식 중에 하나죠. 하고 싶은 말을 제목에 다 해놓은 다음에 면책 조항을 집어넣어서 다른 주장도 집어넣긴 집어넣습니다. 이게 제목의 힘이죠. 2022년 1월의 기사고 환율 10원이 오르면 한전이 2900억 원 손실을 당하는 거니까 원달러를 방어를 못하면 이번 정권은 진짜 잘못하는 거다라는 말을 실제로 하고 싶다는 걸 모든 독자는 읽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독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2022년 1월 둘째 주에요. 원달러 환율은 1187원입니다. 아직 와, 1200원도 안 있었구나. 넘어갔어요.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와. 제가 아마존에서 아무거나 막 사던 때죠.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 후인 8개월 뒤로 가봅시다. 갑시다. 고환율, 외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아, 이거 그 개비스콘 자리잖아요. 갑자기. 아, 그 광고 모델 분은 네, 참고로 1번을 찍으셨죠. 조선일보 유소연 기자. 2022년 9월 8일 06시 35분. 지금 제가 일단 이거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환율이 10원 오르면 한전 2,900억 원 손실 난다며요. 근데 2022년 2월에 1,187원이었잖아요. 2022년 9월 둘째 주에는 1,390원이 됩니다. 지금의 환율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19일에는 외환시장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럼 한전은 망했죠, 그러면. 근데 3년 4개월 뒤에는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대요. 이미 망했거든. 죽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지. 그러니까 이미 외환위기거든. 달러 혼자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외환 보유고는 괜찮은 편이다. 다른 외화들은 또 강세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열심히 설명한 것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습니다. 야. 물론 그 외환 보유고를 언제 어떻게 조성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죠. 그죠. 최근에 바닥났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언제 많이 쌓아놨는지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맥락에서 설득력을 확보를 할 것 같으면 뭐 위기 가능성이 낮다라기는 것보단 지금 집권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게 그 전 정권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그냥 냈다 그냥 물을 부어버리네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인 게 2022년 말에 2023년 초에 뭐가 잘못됐어요. 네. 그랬을 때 보수 언론은 두 가지 패턴의 보도를 다 합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지난 정권이 잘못했다. 둘 중 하나는 안 써야 되잖아요. 저 둘은 충돌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둘 다 씁니다. 그리고 금년으로 가봅시다. 2024년 4월 기사. 환율 1400원. 오히려 좋아. 오히려 한전은 좋아. 어차피 망해. 축하합니다. 전기가 없으니 공해가 없어. 코스피 내릴 때 현대차, 기아는 역주행. 조선비즈 문수빈 기자. 입력 2024년 4월 16일 18시 13분. 괜찮아에서 오히려 좋아로 둔갑했습니다. 이거 되게 그 폴아웃 초기 설정 같은 게 세상이 망한 뒤에 언론 보도가 있으면 이런 식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수준입니다. 1200원은 진작에 넘었고
1,400원을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엔 석유화학 분야 얘기도 아니고 자동차 얘기입니다. 다른 산업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자동차 산업은 신이 난다. 그렇죠. 코스피는 빠지고 있지만 진짜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지금 덕질이. 혹시나 제목과 다른 내용일까 싶어서 일일이 읽어서 다 요약까지 해드렸지만 정말로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녹음 들어가기 전에 베비클럽장하고 건조에이터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막 그 다른 언론사 뒷담가면서 자유민 얘기했잖아요. 진보 언론은 파벌 싸움 때문에 괴롭다. 보수 언론은 그런 게 별로 없다. 왜인지가 보이죠. 오더. 예. 오더.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기사인가 이게?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모두가 잊어버릴지라도 데스크와 편집국은 기억하거든요. 완벽하게 다른 말을 하잖아요. 몇 년 뒤에. 정확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파벌 싸움을 하고 있죠. 과거에 나와 지금의 나. 과거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죠. 혁신을 해야 돼. 너무 SF적인 파벌 싸움이잖아 그거. 시간 전쟁. 올해 5월에는 KBS에서 이런 타이틀 있네요. 공포의 환율 1,400원 오나? 그래도 너무 쫄지 마. 괜찮아 쫄지 마. 오히려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는 이 기시감이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 저 학생 때, 예, 그때 이제 외환에 대한 그 뭐 좀 약간 이야기가 나와서 아, 괜찮을 거라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던 대들이죠. 예, 딱 외환위기 때. 아, 이게 IMF 전에. 예. 이게 이제 이번 강달러 전국의 무서운 점이 그거였다고들 설명하잖아요. 한국만 유동 약하다. 한국만 유동 무너졌다. 그러면 수입이 어려워지는데 수입은 저 같은 아마존 직구하는 개인만 하나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원자재는 수입이잖아요. 원래대로면 세상은 망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왜 나고 이걸 왜 기억해 주시면 좋냐면 하나의 원자재가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 정권 말에 이른바 요소수 사태예요. 아 그렇네요. 요소수 부족 현상은 이번 정권 들어와서도 있었어요. 우린 보지 못했죠. 우리가 큰 디젤 차를 몰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서 특필을 하지 않았고. 예. 그런데 요소수 얘기가 싹 들어왔네요. 이런 거예요. 보도 행태. 지난 정권에서 보도 행태가 도움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보도였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대서 특필하니까. 기본적으로 공포 저널리즘은 먹히기도 하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그 단일 이슈 말고 다른 이슈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공익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보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보도를 쉴 새 없이 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 문제만 신경 썼어요. 하루에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은 날은 하루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근데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의 의료대란은 팬데믹과 무관한데 왔죠. 누가 사망자 수를 계측해주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냥 뜻 있는 언론사 몇이 그냥 자기들 알아서 자체 보도할 뿐이지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기도 어렵습니다. 보도가 적으면 더 모를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움직이고들 계신데 플레이어들이 단강론 소설가가 꼭 그렇게 화를 내셨어야 했나 하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 들면서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 있는 모발까지. 빅 그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광고입니다. 가족이 그리워지는 계절 추석. 함께. 아름다운 재단이 보호종료가 된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나다움을 주제로 웹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으니 감상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업을 선택한 청년들을 위한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자립 정착 꿈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캠페인 페이지를 방문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삶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상단에 캠페인 기부하기를 눌러보세요. 18어른 캠페인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농축산인 또 무슨 특이한 거? 지금 우리 대본에 살색이 그득합니다. 우리 건조는 문장만으로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면 저는 역시 비주얼로. 오, 네. 네. 보죠. 오늘 특집인가요? 보죠. 할리우드 팝. 디카프리오 스스로 한계 깼다. 26살 모델 여친과 계속 열애 중. 제목이 다 했어요. 그냥 특별히 코멘트 달 건 없어요. 네. 헤럴드 팝. 배재련 기자. 2024년 8월 7일 12시 32분. 이게 그 한때 좀 돌아가지고 이 기사가 슬쩍 그 기사 제목이 눈에 띈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달이었네요. 헤럴드 팝이라는 연예 매체. 아마도 헤럴드 경제, 헤럴드 자매지겠죠. 그리고 배재령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이렇지만 남성 기자예요. 네. 상당히 관음증적이에요. 그거를 먼저 예, 좀 인지하고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관음증은 있을 수 있는데.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49이 여전히 26세 모델 여자친구 비토리아 세레티와 교제 중이다. 26세 모델 여자친구 비토리아 세레티하고 괄호 26을 또 써놨습니다. 아, 저는 이것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이 확실하다. 6일 한국 시간 미국 연예 매체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비토리아 세레티는 최근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 럭셔리한 요트를 타고 휴가를 즐겼다. 외신은 디카프리오는 수영 도중 해파리에 쏘인 것처럼 보였다라며 세리티와 요트 승무원 중 한 명이 그의 부상을 재빨리 치료했다라고 전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 노출을 설명하기 위한 약간 변명인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갑자기 해파리? 해파리가 지금 약간 해파리가 냅다 쏘았다는 되게, 건데 되게 거의 엉덩이 바로 밑 허벅지에 물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저희가 네. 지금 내 짤을 보고 있는데요. 원본에는 네. 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 모니터가 제가 원하지 네. 않았는데 디카프리오의 이 허벅지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사이즈를. 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해파리에 쏘인 상처를 치료하며 여자친구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디카프리오의 모습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근데 이게 자기 여자친구 보는 시선은 아니지 않아요? 딱 그 카메라 워크를 보게 되면 그냥 사진 찍히는 거여가지고 그냥 씩 웃은 건데 이제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디카프리오도 그런데 그 이 비토리아 세레티 분이 더 딱 사진 찍는 포즈를 하고 계세요. 네.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또 비토리아 세레티는 톱 모델답게 검은색 비키니와 은색 귀걸이를 착용하고 긴 검은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내린 채 완벽한 보디 라인을 자랑해 시선을 모았다. 근데 아직 왜 그 날아오른다 이 새끼야. 검은색 비키니와 은색 귀걸이가 톱 모델 나온 게 아니라 가장 흔하지 않아요? 아 그건 동네 권사님들 다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마포구청 수영장 가면 있을 걸요. 긴 검은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내린 채가 아니라 그냥 내리고 있어요. 저처럼 지금 바다에서 수영하다 올라왔는데 지금 저도 그래요. 지금 제 머리카락도 그냥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류의 표현을 담은
의미 없는 연예지의 기사들, 전문 용어로 주번날을 담고 있는 이런 기사들이 이런 매체를 소비할 수 있는 한국인의 유일한 창구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한 20년 전. 화보 같은 것도 흔치 않고 막 그러던 때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모든 소셜미디어 이런 게 다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 장사를 이런 우라카이로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없어진 것 같죠? 되게 특이해요. 언론사들은 너무 느려요. 트렌드가 끝난 걸 꼭 30년씩은 붙들고 있어요. 이거 누가 보길래? 정은정은 봐야지. 이게 아 근데 그래도 네. 위키트리 같은 데는 그거 자체가 네. 수익 모델이기도 하고. 정말 놀랐다니까요. 아니 김행 씨는 어떻게 그걸로 부자가 됐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거요. 네. 네. 대단한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지금까지 있는지 모든 언론사들이 다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추석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파파라치가 요트 위에 있는 연예인과 파트너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선 아무 말을 걸어놓고 아무 말을 걸다가 성의가 필요해 보이니까 검은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내린 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생각보다 이런 기사를 저도 클릭은 안 하지만 지나가면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구글 크롬 어플 딱 키면 밑에 뉴스 이렇게 쫙 내리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런 류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 게 이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 언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과 네이버의 포털에 기사 고르는 능력을 어떻게 해야 제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한 언론 생태계의 포털이 이바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화를 내면서 차라리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 권한을 뺏어버리면 어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큰 일입니다. 빙이랑 크롬이 그냥 골라주는 뉴스 보세요. 아, 그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게 그냥 골라주는 거군요. 다 가짜입니다. 아, 몰랐네. 90%가 가짜 뉴스고 네. 나머지 10%는 혐오 잔뜩 섞인 이런 기사예요. 진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데리고 와서 족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이버랑 다음보다 못할걸요.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워터마크 보니까 백그리드라고 하는 네. 파파라치 그 에이전시에서 네. 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리드라는 이 회사의 소유물이에요. 맞아요. 무단전제죠 이거. 네, 그 에이전시가 여기 갔다 하면은 저 외국 법정에 끌려가서 몇백만 달러 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헤럴드 팝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좀 더 찾아보니까 이 배재령 기자는 전에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사진도 멋대로 갖다 쓴 적이 있는데 이건 이중으로 갖다 쓴 것으로 의심이 좀 가요. 왜냐면은 익스트림 무비의 어떤 유저가 그 퍼다가. 사진을 갖고 와서 그 워터마크를 한두 개 지운 버전을 이 사람이 가져갔더라고요. 해킹한 사진을 다시 퍼가는 방법. 이게 제가 그냥 돈만 필요한 로펌이면 사울 굿맨이면 이런 우리나라 언론사들 외국에서 고소하는 사업 한번 해보겠어요. 배재령 기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원래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로또 번호 같은 거 왜 그냥 알려주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기사가 되는 거죠? 네, 당첨 번호 알려주는. 그래서 사실 의심스러운 게 이게 헤럴드 소속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 외주인 경우도 많은데 네, 여러 외주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죠. 한편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즐기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처음 목격된 이후 인연을 맺어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상한 게 목격 커피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난 다음에 사귀게 됐다는 뜻인 거예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처음 네. 목격되었다. 이게 어딘가 발견되었다. 시내에서 합석을 했어. 그다음에 이제 각자 메뉴를 먹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된 거 사귀읍시다. 인거 아니야 이게. 어쩔 수 없네. 기사의 문장에 네. 목격된 이후 저기 파파라치가 있으니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기사들이 더 많이 쏟아지는 게 파파고 때문인 것 같아요. 번역기를 돌릴 수 있으니까. 코파일럿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러해서 이런 해외 그 연예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걸러지지 않고 그리고 번역체로 이렇게 나온 거죠. 파파고는 요즘 꽤 잘하던데 보면은 그 알파벳 언어나 중국어 문장 순서 틀려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AI들은 아직 많은 네. 것 같더라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인연을 네. 맺은 후 커피를 인데. 여러분 이거는 예의 바르지 않습니다. 인연을 맺은 후 커피를 드세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특히 디카프리오의 현재 여자친구 비토리아 세레티는 지난 6월 26번째 생일을 맞았다.
디카프리오는 그동안 여자친구가 26살 이상이 되면 헤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될 것인지 네티즌에게 큰 관심을 끌었고 그는 이번 데이트 사진을 통해 자신의 25살 모델 법칙을 스스로 깬 셈이 됐다. 축하드립니다. 레딧에서도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해진 농담이긴 하니까. 네, 케이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 여자친구라는 말 자체가 뭐 언젠가는 또 뭐 디카프리오가 딴 여자 사귈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원래 이거 제목 봤을 때는 뭐였냐면 왜 디카프리오가 계속 아카데미상을 못 받아가지고 아 스스로 네. 한계 깼다길래 네, 여러 아카데미 받은 줄 알았구나. 그런 거에서 클릭하다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그럼 뭐 또 새로운 작품에 도전하나? 허무하더라고요. 네. 그 장강명 작가가 모르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아무리 봐도 절대 다수 숫자로 치면 절대 다수의 기자와 데스크가 이런 제목 장난을 하고 그 제목 장난에 속아서 화가 나본 경험을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어의 언중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줄 알아요. 그 제목은 진짜 멋있잖아요. 디카프리오 스스로 한계 깼다고. 그래서 제가 낚인 거죠. 네. 억울해서 가져왔다. 그 어이가 없었죠. 그 사진도 엄청 커가지고 예, 그 해파리 쏘인 것까지 보게 됐는데 알고싶이 아는 사실을 알고 많이 알았지만 이제 보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충격받을 농축산인이 골라온 기사는 지금 겁니다. 이게 지금 올 추석 농축산인 픽 중에 제일 미쳤습니다. 마스터피스예요. 보시죠. 세상에 이렇게 가슴 따뜻한 구청장 있나. 전성수 서초구청장 직원사랑 남달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24년 9월 4일 21시 00분. 이 제목인데요. 아직, 이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심지어 이게 인용입니다. 따옴표. 세상에 이렇게 가슴 따뜻한 구청장 있나. 따옴표. 그럼 가슴을 만져봤던 그러니까 얘기잖아. 누군가가 말을 그렇죠. 누군가가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구어로 할 사람은 누굴까? 제 생각엔 부검의밖에 없어요. 아주 따뜻한데. 죽었는데 따뜻하다. 구청장, 구청장이 DOA예요? 거의 반송장으로 들어왔어요? 만져보고 가슴이 아직 따뜻한 구청장이다. 라고 사망하지 않았다. 열사야 그러면은. 누가 이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기사가 들어보시기 전에 이 기사가 왜 신기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저는 수천 수만 개의 홍보성 기사들을 읽어봤잖아요. 근데 이 홍보성 기사는 이렇게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오늘 첫 기사에서는 어머니의 가슴 얘기 지겹다고 했는데 이번에 구청장의 가슴. 구청장의 가슴이. 네, 그게 이 서초역에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직원 사랑이 남다르단 얘기입니다. 보죠.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가슴이 매우 따뜻한 구청장으로 정평나 있다. 대체 몇 도인데? 서초 구민들이 다 만져봤어요. 요새 그거 밈 아세요? 그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진짜 유명한 가슴 따뜻한 구청장임. 모르세요? 그게 밈이에요? 아니, 뭐뭐는 진짜 유명한 땡땡님. 이라는 그 포맷이 그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그 사실은 진짜 유명한 팟캐스트임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만약에 안 유명하다면은 그게 이제 그거 되는 거죠. 정평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서초구민들에겐 그래요. 그죠. 서울법대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 서울시에서 총무과장, 행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맡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들어가 선임 행정관까지 역임했다. 이후에도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인천광역시 행정부 시장, 대국 총영사를 지낼 정도로 행정관료로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건 우리가 저 지방선거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33형 공무원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뭐 총무과장, 행정과장이 주요 보직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 그냥, 행시하면 그냥 도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공무원 했던 거지 화려한 경력, 화려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서울시에서 일을 했으니까 가장 익숙한 사람 데려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명박 그래서 무슨 청와대 선임 행정관까지 역임 이런 거는 아주 큰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선거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 많잖아요. 네. 선임 행정관은 왜 이렇게 많아? 저글링들이에요. 계속 나와요. 선임 행정관은 많습니다. 보통 대선에서 지우는 경력들을 이제 줄게 해준 거죠. 네. 이런 전 구청장이 서초구청 직원들에 대한 남다른 행보를 보여 화제다. 아, 성이 전시라서 현... 아, 네. 구청장 아닌 느낌이 자꾸 나지만 뭐 구청장
서초구는 3일부터 전 구청장과 김태명 부구청장이 함께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 구청장이 월요일인 2일부터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인 3일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청 간부는 청장님께서 월요일부터 업무 보고를 받게 되면 토 일요일에 나와 일하게 된다면서 3일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말대로 해석을 해도 어차피 일요일부터 나옵니다. 네. 화요일 3일부터 해도요. 주말에 아마 개고생했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각국 국별 업무 보고 자체가. 그리고 이 네. 문장의 온도를 보자고요. 정평이 나 있고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고 남다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비범하다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의 귀에까지 들어간 이유는 보고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시켰기 때문이에요. 감동. 야, 나 비범하다. 그러니까요. 누가 나 좀 취재해가라. 가슴 따뜻한 대표님이시다. 그냥 못 만지게 하니까 모르지. 그리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있나? 체온이 있는데? 아, 나는 와. 이 기사를 픽했을 때 그 가슴에 꽂힐 줄은 몰랐는데 이 저기 동지들이 아 네. 유피디님도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요. 왜냐하면 주말을 쉴 수 있게 월요일 화요일을 작업할 수 있게 이제 수요일에 녹음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소문 내라 소문. 자, 정평이 나 계십니다. 네. 아 너무 따뜻한 PD. 또 보죠. 이런 것에서 볼 때도 전 구청장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것에서 볼 때도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이어야 되는 건데 하나만 나왔잖아요 사례가. 아 경력도 포함되는 거죠. 네. 이 화려한 건. 경력은 따뜻하지 않은데요. 그냥 근무하셨는데. 네. 또 전 구청장은 3일 확대 간부 회의에서 직원들이 추석 연휴를 동안 충분히 쉬 이 오타는 박종일 기자가 네. 내신 겁니다. 직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휴가를 많이 쓰라고 직접 당부했다. 보통 맨 위에 사람이 오피셜로 당부하면 휴가 못 내는 거 아시죠? 네, 그죠.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20일도 휴가를 내서 쓰라는 배려로 풀이된다. 여기 휴가를 쓰는 건 배려가 아니라 권리고요. 예, 뭐 보너스 줄 거 아닌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고. 예. 휴가 일정 조절은 알아서 셀프로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 거죠. 예. 이런 기사를 자세히 읽으면 뭐가 재밌냐면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휴가를 많이 쓰라는 보스가 있는 조직은 휴가를 평상시에 못 쓰게 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 조직이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왜 스스로 망신을 시키냐는 겁니다. 제가 미스테리했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칭찬을 통해서 지금 본인이 몇 번 망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휴가 쓴 사람은 어떻게? 등등. 응. 더 보죠. 이와 함께 전 구청장은 구청 주관 여러 행사가 끝날 경우 반드시 주무관까지 손을 잡고 땡땡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악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내가 여기 코멘트가 악수 싫어요. 특히 네. 상사의 악수 정말 싫어요. 축축하잖아요. 축축하고 축축해. 공포예요. 아니 우리 녹음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UPD가 저기 건조한데 수고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게 저는 사람하고 한 번 악수를 할 때 10년 동안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다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유면상 PD를 안 지 올해로 25년인데 아직 한 번도 악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무슨 풍경이 상상이 됐냐면 이 악수 때문에 끝나고 바로 가지 못하고 일렬로 줄을 서 있었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좀 다 들었어요. 다 해야 되니까. 네. 부구청장이 줄 서, 도열해. 지금 이제 청장님 악수할 거야. 아니면 네. 남은 잔업들 일일 마무리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그렇죠. 일일이 한 자리자리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다음번 차례인 사람은 이렇게 뻘쭘하게 앉아있고 나가야 되는데. 아, 그리고 보통 이 땡땡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의 땡땡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동안 계속 손을 잡고 있잖아요. 아, 저 싫어! 그거까지 생각 못 해봤어요. 손이 녹아내려요. 네, 그 정치인 말투로 느릿하게 말하는 동안에. 혹은 그거잖아. 그렇게도 들리잖아요. 널 주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꼭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선 정치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사할 때 말 천천히 합니다. 개짜증납니다, 진짜.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선거운동하던 버릇을 못 버린 거죠. 네.
이 기사 자체가. 네. 아니 여기서도 사실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농축산인이 알려주신 이거 인사가 되게 중요한 코너라서 도열 따로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조직일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 서초구청은 헬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소문을 내줍니다 기자가. 개안티일 수 있어요. 왜 이런 근데 내용만 보면 홍보자료 같잖아요. 왜 이런 마이너스가 되는 홍보자료를 내는가. 미스테리를 제가 지금 최대한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죠. 특히 전 구청장은 김태명 부구청장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자주 보인다. 아, BL 갑니다. BL 불러. 안 돼. 더 큰 미스테리로 빠져듭니다. 구청장 칭찬을 열심히 하다 말고 그 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사랑했네로 갑니다. 김 부구청장이 올 초 발령나 GTX-C 노선 등이 지나가는 양재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를 직접 찾아다니며 수고한 결과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며 전 세계에서 서초구로 벤치마킹 올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그럼 서초구로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 와서 배울 건 부구청장을 뺑뺑이 돌리는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가슴. 따뜻한 가슴으로 부구청장을 품어주었고요. 아, 이제 온 세계인들이 만져보도록. 아 정말 그 생각은 그만해야겠다. 이 기사에서 왜 갑자기 부구청장을 되게 띄워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태명 네. 부구청장이 플레임으로 나와요. 네. 곧 네. 그 출마. 공천을 얻을 거 네. 시도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여기에서 미스터리가 어느 정도 풀립니다. 이 글은 구청장이 쓴 게 아닙니다. 네. 저도 그죠. 부구청장이 이제 보도자료를 써서 근데 보통 아무리 칠칠치 못하고 자기 욕심을 못 드러내서 안 달인 사람이어도 자기 보스 홍보자료에 자기 얘기를 안 넣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그 기사 초반에도 전 구청장과 김태명 부구청장이 함께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별 업무 보고 아 흔적이 있구나 부구청장 이름이 더 플레임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그 전 구청장이라 그러는데 계속 김태명 부구청장은 플레임으로 네. 나와요. 원래 그 잘 만든 영화 보면 범인이 시작부터 나와. 그죠. 아무렇지도 않은 역할로. 진짜 약간 코난 브금을 깔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전 구청장은 코난이면 안 돼요. 모든 구청 직원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사람이 좋은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김태명 부구청장은 GTX-C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 성과를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그렇죠. 아, 구청장은 사람이 좋은데 구청장은 GTX-C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 유비와 제갈량이네. 네, 건조가 그 경악할 정도로 능력. 이 악수에 대한 반응들은 특히 여성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슬쩍 끼워 넣었고 자기는 이렇게 GTX-C 때문에 아, 서울까지 뛰어다닌 게 내가 김태명이다. 어, 그러네 이게 비교해보면 네. 이게 배치마 그러니까 따로 비교해보면 부구청장이 GTX-C를 해결하는 동안 구청장은 가슴이 따뜻했어요. 악수를 했고요. 따라서 부구청장이 이겼어요. 더 보겠습니다. 이처럼 전 구청장은 김 부구청장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면서 주인공 박김 김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합심에 일해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다. 본인이 중심이 아니야? 구청장은 본인이에요. 와 심지어 기사에 나오는 짤은 구청장 짤이거든요. 네. 오 대박 이게 뭐야. 이런 전 구청장의 상대에 대한 배려 행동은 공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는 평가다. 인덕을 가진 분 주셔. 전 구청장을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은 전 구청장은 30년 전 모습이나 지금 똑같다고 전했다. 보톡스 맞았나요? 이런 전 구청장의 따뜻한 인간미를 직접 느낀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보내며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호응. 로동신문 났죠. 따뜻한 인간미는 괄호하고 뭐 축축한 손. 높은 체온. 구청 한 간부는 역대 이런 인품을 갖춘 구청장을 본 적이 없다며 구청 내 일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자랑했다. 전임 구청 조은이 쓰레기. 아 조은이가 조은이 구청장 되게 인정받는 구청장이었잖아요. 지금 의원으로서는 좀 별로긴 하지만은 아니 아 그래 능력만 좋고 국민들한테만 잘했고 그 대단한 기자인 게 구청장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걸 물어봤고 이 답을 얻어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이걸 워딩으로 받아낼 수 있죠?
아, 이건 저 얼마 전에 겪었어요. 그 제가 PT 다니는 데서 그 리뷰 이벤트 한다고. 스파커피 받는 거? 네. 아, 그 쉐이크를 주셨어요. 단가슴살이랑. 그래서 네이버 예약을 하시고요. 그 다음날에 그 리뷰를 쓰시면서 보여주시면은 그 닭가슴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네 하고 열심히 썼거든요. 저는 2년 전에 5만 원 할인 받았어요. 제가 마흔 넘어서 그나마 경제적으로 굶어 죽진 않은 상태를 맞은 다음에 꼭 해야겠다 싶어서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벤트는 참여 안 합니다. 그때 유면상 PD 가르쳐줬죠.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체크한 다음에 참여 안 하면 된다고. 너무해. 여튼 야, 그러면 이 공무원들 사회적 신뢰를 이게 만약에 저거에 있으니까 그 이제 뭐를 줬을 테니까 네. 뭐 현물을 줬거나 아니면은 뭐 할인권을 줬거나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이제 인스타에 가서 해시태그 서초구청장 이거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가슴 개따뜻함 이렇게. 그래서 뭘 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적해 주셨다시피 역대 구청장들을 다 매긴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거 그 기프티콘 주면서 지인한테 부탁하는 경우 꽤 있지 않나요? 기자들이? 그냥 많죠. 뭐 어떤 네. 내용으로 그냥 하나 써줘 이러면서. 예를 들어 제가 지역에 강의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모 시의 인재 교육 개발원 이런 데 강의를 가면 연말쯤에 그 만족도 조사 설문이 와요. 네. 제가 거기를 갔었으니까 그러면은 아 이쪽 사람들 일 잘하드냐? 그러면 웬만하면은 뭐 나도 그 5,000원짜리 이제 커피 받으려고 네. 이건 거의 100%거든요. 100%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습관대로 눌러줘요. 네. 그죠. 그럼 예를... 그 문장이 이런 거죠. 뭐 이 인재 교육 개발원의 공무원들은 뭐 창의적입니까? 매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받아서 아주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되는 기타, 거죠. 기타 완전 원시인들이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고서 그 기프티콘 가져가면 도둑이지. 네. 이렇게 모욕당한 역대 구청장 중에는 헤이클로이 박성중 의원도 있어요. 성격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기 아니 우리가 지난달에 벨비클럽장하고 아리셀 참사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제가 잘 이해되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지역지 기자들이 시장 군수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막 하고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칭송을 했을 때는 완전히 직접적인 이득이 돌아온다. 왜냐하면 지역지 기자들이 기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없고 상당수가 본인이 오너인 1인 기업들인 경우가 있고 그들은 군의회, 시의회나 시장 군수에게서 직접 사업을 따내고 직접 홍보 용역을 얻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 직접 돌아오는 때가 있다. 그런 때는 빨아줄 수 있다. 저는 그 시퀀스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부도덕하다는 걸 알지만 네. 이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시아 경제에 큰 돈이 날 일도 없고 결국 승자는 누구? 부구청장.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김태명 부구청장 이름을. 뭐 살면서 부구청장 이름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구청장 이름도 모르는데. 네. 이제 우리가 가장 억울하게 되는 시나리오는 김태명 부구청장이 결국 공천을 못 따내서 우리가 이름과 이 사람의 캐릭터를 기억했는데 쓸모가 없게 되는. 아, 대세에서 못 쓰게 되는. 아, 조언이 재선하면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그 가슴 차가운 구청장으로 바뀝니다. 아니 다른데 구청장 내후년 지선이 나가겠지. 네. 문학적인 결론을 감상하시고. 이처럼 서초구청 내 일하는 분위기가 좋으니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뭐 무슨 효과가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못 찾았고요. 다만 그거는 있어요. 지금 아시아경제의 이 박종일 기자가 강북구청장과 강남구청장 등등등 모든 이 기사를 받아다 쓰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수집도 해요? 구청장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럼 그렇죠? 보도자료를 받은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서 한번 써줄 테니까 내라고 하는 건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성명 강남구청장. 아, 구청 주차장 개장 직거래 장터 찾아 장보기 그리고 이순희 강북 구청장 전통시장 돌며 재수 마련 이런 기사들을 지금 9월 10일 어제 올려놨거든요. 하지만 습관이에요. 우리는 디테일하게 읽었기 때문에 네. 이 기자의 숨겨진 택틱을 알죠. 사실은 부구청장 편입니다. 구청장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후년 지선 아니면 여러분은 가슴만 남아요. 금년이나 내년에 재보궐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시아경제가 유독 이 박종일 기자가 이런 보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걸 보니 뭔가 커넥션이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시간 내내 장강명 작가만 떠올리면서 그만 집착해. 아, 너무 오래 꽂혔나 봐. 그죠?
마음속에서 김규황 씨를 놓아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사 읽기 놀이 금요일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똑같은 거 할 거예요. 내일 돌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